입었을 때 너무 예쁜가. 이 우산 곧 유행될 거야 진짜. 오 편해요. 미쳤어. 안 입은 것 같아요 진짜. 제가 이걸로 처음에 샴푸를 딱 한 다음에 뭐야 에어컨 오늘따라 왜 이렇게 시원해? 이 다이어터분들의 한 줄기 빛이라고 할 수 있죠. 보통 텀블러가 아니에요. 걸어다니는 냉장고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샤누키입니다. 와 요즘 날씨 너무 덥죠. 밖에 쇼핑하러 나가기도 귀찮은 요즘인데요. 요럴 땐 뭐다? 이렇게 앉아서 쿠팡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요즘에 정말 잘 사용하고 있는 여름 특집 쿠팡 추천템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같이 보러 가시죠. 가자. 첫 번째 추천템은 이번 여름에 정말 꼭 필요할 바로 요 우산인데요. 제가 진짜 뭐 자주 사용한 그런 느낌이 나죠. 이름도 막 붙어있고. 얘는 그냥 우산이 아니고 비 오는 날에도 사용 가능하지만 햇빛 너무 심하잖아요 요즘에. 양산도 같이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따 펴볼게요. 너무 예뻐요. 요렇게 짜잔. 너무 예쁘잖아요. 제가 작년에 교토 일본에 다녀왔을 때 요거를 가지고 갔는데 그때 당시 날씨가 어땠냐면 진짜 교토가 덥단 말이에요. 엄청 더워요. 근데 더 웃긴 게 그때 약간 장마 기간이어가지고 비가 정말 많이 왔어요. 이 우산을 가져가서 너무너무 잘 썼습니다. 양산 우산 겸용이니까. 근데 사진 찍었을 때 너무 예쁜 거예요 진짜. 딱 봐도 얼굴이 싹 살지 않아요 여러분? 명화 같은 명화. 원터치로 딱 이렇게 접히고. 근데 여러분 요즘에 돌아다니다 보면 양산 되게 많이 쓰지 않아요? 그 이유가 자외선이 너무 심각해요. 이거는 선크림을 아무리 온몸에 처발처발을 해도 못 막아 못 막아. 이 양산만한 게 없어요. 양산 써보신 분들 알겠지만 이렇게 딱 쓰잖아요? 그 부분만 시원해. 온도가 확 내려간다니까요. 어떤 자외선 차단제보다 진짜 필요한 게 양산입니다. 올해 그리고 또 비가 진짜 많이 온대요. 그래서 이렇게 양산 겸 우산인 거 하나 딱 사두면 진짜 든든한 우산이 될 것 같습니다. 강추. 그 다음 추천템은 바로 여름 하면은 또 아이스 커피 계절이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커피 너무 좋아해가지고 매일 마시는 사람으로서 이거에 정말 중독이 돼 있는데 바로 콜드브루 원액입니다. 콜드브루 원액 되게 많이 나와있죠. 쿠팡에만 쳐도 진짜 많이 나와있어요. 종류별로 다 많이 마셔봤는데 저는 이거에 요즘엔 정착을 해서 지금도 또 산 지 얼마 안 됐는데 많이 마셨죠. 제가 이 커피를 왜 좋아하냐면 얘는 살짝 고소해요. 고소해. 커피 맛이 왜 시큼한 맛이 있고 약간 되게 좀 과실량 나는 것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약간 고소하고 구수하고 이런 쪽 커피를 좀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렇다고 아예 구수하기만 한 그런 향은 아니고 약간 산미도 조금 있는데 굉장히 부드럽게 들어가 있어요. 나는 좀 시큼한 맛의 커피를 별로 안 좋아한다. 고소하고 뭔가 부드러운 맛 좋아한다는 분들은 정말 좋아하실 거고 그리고 또 카페인에 좀 예민한데 조금만 드시고 싶다 하는 분들은 얘는 액상으로 돼 있으니까 자기가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좋고 또 라떼 좋아하신다 하는 분들은 또 라떼도 다 만들어서 먹을 수 있어서 얘는 제가 먹어본 콜드브루 중에는 꾸준하게 계속 사게 되는 거기다가 얘랑 찰떡인 궁합이 또 있습니다. 자. 요겁니다. 바로 텀블러예요, 텀블러. 스탠리의 텀블러가 되겠습니다. 스탠리 텀블러 뭐 워낙 요즘 좀 핫한데 저는 얘를 한 깔별로 세 가지 갖고 있어요. 그 정도로 매일매일 사용하고 있는데 보통 텀블러가 아니에요. 걸어다니는 냉장고다. 제가 하루는 차에다가 여기 안에 얼음을 넣은 다음에 커피를 담아가지고 가져갔었어요. 깜빡하고 텀블러를 집에 안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갔을 때 딱 봤는데 얼음이 그대로였어. 얼음이 안 나왔어요. 마셔봤는데 차가워. 아 진짜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쿨링 진짜 오래 간다 라고 정말 감탄했던 요 텀블러가 사이즈가 다양한데 저는 887 사이즈 요거를 굉장히 추천을 드립니다. 일단 요렇게 손잡이가 있어서 너무 좋고 저 같은 경우는 좀 팔목이 좀 힘이 없는 편인데 음료수를 넣었을 때 충분히 잘 밖에 휴대할 수 있고 평소에 어디 놀러 갈 때 저 이거 꼭 챙기는 게 여기에다 넣어서 마시면 그 시원한 게 계속 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요 커피를 요 안에 딱 넣어서 먹으면 극락이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또 여름에는 이렇게 속옷 류들 굉장히 좀 신경 쓰이잖아요. 바로 요거를 또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무봉제 브라탑이라고 해가지고 정말 정말 제가 요즘에 너무 잘 입고 있는 심지어 요 안에 블랙도 있거든요. 요 안에도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그런 브라탑이 되겠고요. 딱 봐도 이 밑에가 진짜 편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너무 편해요. 얘는 진짜 미쳤어. 안 입은 것 같아요 진짜. 진짜 어떤 옷에도 다 입게 되는 것 같아요. 원피스 같은 거 우리 잘 입잖아요. 이렇게 되게 스퀘어넥 깊게 파였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면 조금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살짝살짝 보여도 상관없는 그런 느낌으로 연출이 되고 보면 이렇게 좀 아래까지 넓게 내려오거든요. 약간 배꼽이 살짝 보이는 정도로 내려와요. 그래서 크롭팝처럼 입을 수도 있고 또 살짝 비치는 티셔츠나 아니면 셔츠 비칠 때도 민망하지 않게 이거랑 같이 입으면 잘 매치를 할 수가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진짜 너무 편해요. 저 같은 경우는 한 사이즈 업해서 입었는데 진짜 장원입니다. 장원.
그 다음에는 우리 여름하면 또 다이어트 계속 하고 계시는 분들 있죠? 저처럼 유지어터 분들. 바로 방울토마토예요. 근데 그냥 방울토마토 아니죠. 스테비아 토마토입니다. 제 다이어트 영상 좀 보신 분들이라면 제가 예전부터 이 스테비아 토마토를 좀 추천해드린 거를 아실 거예요. 사실 다이어트 할 때 공복 되게 오래되면은 폭식 터지기 쉽잖아요. 그럴 때 토마토 같은 거 살짝 먹어주면 괜찮아요. 근데 맛있어야 되잖아요. 얘는 정말 맛있습니다. 자, 하나 먹어볼게요. 너무 맛있어. 그냥 토마토에다 우리가 설탕 뿌리잖아요. 설탕 뿌려서 먹는 딱 그 맛. 너무 달콤하고요. 시원하고 난리 납니다. 저는 스테비아 토마토만 찾아서 먹습니다. 근데 쿠팡에서 스테비아 토마토 지금 되게 여러 가지 브랜드가 나오거든요. 제가 여러 가지 먹어본 결과 이게 맛있습니다. 아침 걸으시거나 점심 조금 스킵하는 분들 중간에 이런 거 좀 먹어주시면은 여러 가지로 토마토는 건강에 너무 좋으니까 간식으로 챙겨 드시길 바라는 그런 아이템이 되겠습니다. 이 여름 되면은 두피가 떡지잖아요. 샴푸 추천을 가져왔습니다. 쿨링 샴푸인데요. 처음 써보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시원해가지고. 제가 최근에 이게 단발로 자른 다음에 여기 밑에가 가렵기도 하고 열감이 여기로 보이더라고요. 단발이다 보니까. 근데 얘로 샴푸를 하고 나서 광명차다 광명. 두피가 너무너무 시원하더라고요. 그리고 향기도 풀냄새 플러스 오렌지 같기도 하고 약간 그런 향이 나거든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지는. 물론 거품도 풍성하게 나고 이걸로 감았을 때 머리도 굉장히 차분해지는. 가장 중요한 건 풀링. 제가 이걸로 처음에 샴푸를 딱 한 다음에 물론 에어컨이 켜져 있긴 했지만 뭐야 에어컨 오늘따라 왜 이렇게 시원해? 이렇게 느낄 정도로 두피가 시원했다. 그리고 하루 종일 두피 가렵지도 않고 굉장히 좋았던. 제 두피는 건성 두피거든요. 이런 풀링 샴푸 잘못 쓰면은 오히려 가려워질 때가 있어요. 건조해서. 근데 얘는 그런 건조함도 없고 너무 시원해. 정말 강추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또 우리 얼굴 베이스 와르르 무너지잖아요. 필수인 픽서 미스트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쓴 지가 한 4-5년 된 것 같아요. 진짜 오래 썼는데 계속 재구매를 하게 되는 그런 픽서인 것 같고요. 제 주변에서 만약에 픽서를 처음 써본다 아니면 가성비 픽서를 찾는다 하는 분들한테 저는 무조건 이거를 추천하거든요. 얘는 진짜 편한 게 일단 보시면 안개 분사. 다른 픽서를 잘못하면 이렇게 막 얼굴에 이렇게 침 뱉는 것처럼 이렇게 나올 때 많거든요. 근데 얘는 정말 고르게 됩니다. 픽서를 잘못 뿌리면 메이크업을 이렇게 떡질 수가 있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고 중요한 건 고정력 너무 좋고 고정력은 좋은데 좀 무겁게 느껴지는 픽서들이 많거든요. 얘는 굉장히 가볍습니다. 안개처럼. 그래서 무거운 느낌 없이 여름에도 너무 잘 쓸 수 있는 픽서는 요거를 정말 강력 추천드립니다. 제가 추천드린 제품들 한번 써보시고 삶의 질 수직 상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또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